안녕. 뭐 정우 계정이야? 어. 정우? 아 이게 개인 계정이야? 어, 아 저희가 프로폴리스 줬어요. 안녕. 원래 하면서 해야 돼. 맞지? 안녕. 근데 목구멍에 잘못 부리면은 약간 살해 들려. 활사면은 폐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뭐지? 목젖에 단 거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컴백 기념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맛이 없어야 돼. 그럼 앉아도 돼요. 어, 앉아. 맛이 없어야 되는 거 같았어? 맛이 없어. 근데 오늘부터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위버스 라이브 할 거예요. 처음은 이제 정우. 네. 그다음 도영. 그다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용. 난 많이 했어. 근데 이게 필터가 껴져 있는 건가? 와 위버스 라이브는 근데 진짜 처음이다. 쩡랑스럽대. 근용? 쩡랑스러워. 아 이게 거치대가 따로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들어줄게. 아니. 혁찬 씨는. 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혁찬 씨 지금 컴백할 소감 어떠? 저는 일단 어찌됐든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연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연방을 저희들의 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얘네 축배! 아니 자일 씨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축배! 축배! 네 저희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오셨다. 근데 이거 노래 틀어도 안 꺼지나? 아 여기 이것은 안 꺼진다. 안 꺼진 진짜? 안 꺼져?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우리 노래 도 되게 꺼져. 인스타는 우리 비교 발언처럼 되나? 인스타는 그 저작권 때문에 노래 틀면 꺼진대. 인스타 형 컴백한 소감 어때요? 너무 좋아요. 요타 일로 와요. 너무 좋아요. 인사 한번 해요. 아 인타는 저렇게 노래 틀면 꺼진다. 이제 학생들이 내가 없어도 잘 성장했어. 성장했어 좋은 학생. 좋은 학생. 혜정 학생. 저희가 오늘 좀 유타 학생 졸업?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원래 선생님이었고요. 위버스 학생들 이제 너희들은 훈련하고 앞으로 자기가 각자 위버스 갖고 있는 계정을 많이 써서 세계에 있는 모든 시즈니들이랑 통하기를 원해요. 선생님은요? 저는 이만 다른 학교에 가겠어. 아 위버스 이제 안 하실 거예요? Next generation한테 맡길게요. 나 아무튼 그래서 You guys are next generation. congratulations.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안무 영상을 찍었거든요. 안무 영상 찍고 지금 바로 위버스를 켜서 잠깐 인사를 드리고 이제 또 바로 연습을 하러 가볼 생각입니다. 가볼게요. 나 퇴근인데? 왜 거짓말해? 너 왜 거짓말했어? 나 가볼게요. 너 집에 갈 거잖아. 나 안 가. 야 그럼 나도 연습하러 가도 돼? 네 연습하러 가요. 연습하러 가요. 어 진짜 왜냐면 아, 저희가 그 이거 라이브 키기 전에 간단히 인사할 사람들 인사하고 근데 오늘 근데 정우랑 혜찬이가 한 2시간 정도 한다 그랬어요. 네 원래 할 생각이었어가지고 네 오늘 둘이서 여기 소주 시켜가지고 한잔 하면서 진지한 얘기하기로 했어요. 어? 어? 저 우리? 뭐야? 우리 피스야? 오 자연스러운데 안돼 우리 거 아니야 노출시키면 안돼 노출시키면 안돼 일본 애들 아 근데 이거 콘서트에서 진짜 근데 콘서트 발표 안 됐지 아니 이번 콘서트에서 진짜 나는 안돼 아 나 진짜 이번 콘서트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뉴 오 근데 이거 필터가 되게 좋아 나도 한번 보자 필터 좋지. 우리 직업에 최적화된 어플이거든. 그러네. 이게 자체적으로 필터를 깔아주네. 온리 우리 직업을 위한 어플이거든. 괜찮은데? 근데 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헤매하고 연습 영상 찍으니까. 어디로 대불러? 야 대박. 일본. 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왜 그 팀을 거예요? 우리 팀이잖아. 달라 말이야. 그래 우리 얘기하면 안 돼. 팀 스포를 누가 왜? 여서 거기서. 이번 콘서트에서 진짜 나는 그걸 진짜 탈 줄 몰랐어.
내가 만약에 아 그거 세발 자전거요. 세발 자전거 탈 줄 몰랐어. 만약에 내가 내가 들어가면 네. 내가 떡떡 보여?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진짜 이번 콘서트에서 진짜 나 이번 콘서트 진짜 재밌게 할 거. 오 떴어. 하이 하이 떠. 떠? 그러니까 여기 채팅에 형 채팅이 떠. 도영이가 왔었어 도영이 형? 어. 해서 해가지고 괜찮아. 진짜 잘 라이브 들어갔어. 너 안 갔어? 안 갔어? 너 안 갔어? 어 어떤 팬이? 그 앞으로 맞아? 셀카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찍어요. 어떤 팬분이 너 너가 막 나 햄버거 먹어. 아 그거는 내가 댓글 다는 거야. 그냥 이거스. 그래서 그때 뭐 너가 나한테 햄버거는 삼계탕이잖아. 몸보신이야 이분. 유타 형. 응? 유타 형 춤춰줘. 유타 형 춤춰줘. A five, a five, a five. 진짜로 쳐주네. 박스. 반대로. 어려운데? 뭐 이거 약간 유행 같은. 틱톡으로 많이 한대요? 다시 반대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튼 진짜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했으니까 팩트 체크도 이번 첫 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방금 기대해 주시고요 하면서 장르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진짜 우리 위버스 라이브 이제 자주 진짜 자주 할 거예요 여러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아 사라졌어. 그렇지. 그리고 저 30.5hour 세찬 브이로그 이제 찍을 건데 도영이 형이랑 같이 찍기로 했어요. 아 2MC 이런 그런 게 있어? 있나? 아 봉지가 준 거예요. 진짜 돈 받나? 아니 나랑 찍기로 했다고? 봉지? 컷. 아 진짜 돈 받나? 아 맞다 라이브 하기 전에 버블 알려준다 했는데 깜빡했다. 도영이 형이랑 그 성시현 선배님의 약간 먹을 텐데 바이브로 하나 찍기로 했어요. 왜요? 아 그랬나? 아니요. 근데 내가 매니저님한테 들었을 때 해찬이가 브이로그 찍고 싶다고. 아 브이로그 찍지 않아? 아 비밀인가? 근데 이미 한 번 나왔는데. 나 봤어. 너무 재밌던데? 어 향기로워. 근데 어디서 막 땀냄새? 땀냄새. 마크 땀냄새. 우리 또 세 단계 멀어졌어요. 드림 활동을 다들 그걸로 세 단계 멀어졌어요. 트림에서라고 만들었어. 트림에서? 네 그래서 이번 해찬 브이로그에는 우리 형들이 출연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가 매화 다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아요. 그러면 진짜 가자. 진짜로? 성시경 선배님 그거 좀 먹을 텐데 바이브로? 그럼 뭐 제목을 뭐 할까? 우리도 노래에 맞춰서 먹는 모든 순간? 이런 거 같아. 아 우리 노래로 너의 먹는 나의 모든 순간. 순간 너의 먹는 모든 순간. 순간 이런 거 형이 나의 오늘은 꼭 먹어야 할 텐데 어때? 어 괜찮다 어? 먹어야 할 텐데 혹시 거기에 나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성시경 선배님 먹을 텐데 그래도 이번 앨범 거 쓰면 안 돼? 약간 Love is a 김치찌개? Love is a 김치찌개 네 인생과는 이나다 아 왜 이렇게 꼬집어 Love is a 김치찌개 뭐 먹을까? 나는 아 이거는 이따 나중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자. 나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 뭐? 매운 등갈비찜 매등찜? 아까 내가 먹던 거 보고 아니면 우리 다음 주 부산 가니까 대구 들려가지고 뭐 부산 음식으로 하나 찍어볼까? 순댓국밥. 그지. 돼지국밥? 대구탕. 탕 부산 필수야. 대구탕.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아. 마크는 낄까? 우리 저번에 대구탕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브이로그에 마크 형도 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해. 해야 돼. 지금 약속해. 무슨 말이야? 해찬 브이로그. 같이 부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찍자. 어떻게? 야, 너 진짜 얘 미쳤다. 얘 진짜 너 진짜 빨리. 너 아, 이해를 못했어. 어? 이해를 못. 아,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시켜줄 테니까 빨리 약속부터 하고. 여러분들, 얘 좋아요. 해찬이 마크 대신 얘기할게요. 안 돼요. 해찬이가 하는 말은 다 믿지 마요. 와, 체스트 보이스 미쳤어. 아, 진짜 어깨에서 약속해. 어깨에서 들려. 나도 이 마크 약속해. 해찬이가 하는 말은 와, 네 어깨. 네 어깨 너네 어깨 다시 잡을 때 리그 10억짜리 옆에 걸고 잡아. 동백꽃 필무렵? 어 그리고 또 있었잖아 필무렵 내부자들 필무렵 추억은 가슴에 묻고 피는 날이라는 줄 추억은 가슴에 묻고 니네 여기 다시 잡을 때 10억짜리 옆에 걸고 잡아. 태형이 형 주중 들어가세요. 니네 여기 다시 잡을 때 10억짜리 어깨 약간
우리끼리 수다 떠는 거 같고 좋네. 어, 재밌어. 자주 하자. 그 우리 토크의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 그래 그래. 그럼 각자 최야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최야식. 딱새우. 최식. 대신 약간 태용 형 스타일 딱새우예요. 어, 딱새우예요. 딱새우의 하이볼. 근데 딱새우의 형 그거 빼먹기 좀 힘들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다 발라줘. 발라주셔가지고 여기 딱 덮고 꼭 빼면 돼. 하면 딱 나와. 지금 그 화로 활새우 지금 생새우회 마지노선이래. 근데 미쳤다. 그럼 지금 빨리 그걸 시켜서 먹으면서 얘기해. 생새우 맛있겠다. 생새우. 아 어떻게? 그거 내가 요즘 많이 먹는 데 있거든. 거기가 진짜 맛있겠다. 그럼 거기서 빨리 시켜서 먹어. 태용이가 아무튼 먹을 거 얘기하면 진짜 신난다. 거기서 명랑 감자 마요도 있거든. 왜 내가 얘기하니까 다 밑에 봐. 아니 전화 왔어 형. 아니 진짜 뭔가 없음한테 온 거야. 아 좀 줘봐. 전화 왔죠. 아 In the 비닝기. In the 비닝기. 여튼 지금 회를 빨리 시켜서 우리 먹으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일단 여기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서 잠깐. 누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되게 편안하네. 우리 이번 주 나 여기가 제일 불편해. 유타 형 어디 갔니? 유타 여기 있어. 드라마 찍고 있는데. 진짜 이거 아, 봐. 아 일단 해찬아 나와봐. 왔어. 아 왔어. 태용이 형 새우에 왔어. 뭐 야식? 어 야식 형 최고예요. 야식. 혼자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최고예요. 나는 밤에 약간 공복인 게 좋아. 공복. 근데 넌 진짜 뭐 안 먹더라. 배가 안 고파. 근데 그래서 너가 아침에 진짜 어 아침에 아침에 거야. 밥 없으면 잔이 화난다. 그 겨울잠 자고 나온 봄 알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 아 근데 요즘 달라졌어. 그래? 뭐냐면 내가 일어나고 나서 한 시간 안 먹는 게 몸에 더 좋다고 들어가지고. 진짜? 학생들. 어? 제가 선생님 조심하세요. 아 진짜 선생님 같아. 오늘 와요. 태용이 형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봐요. 너 보고 잘하고 나왔어? 학생들 잘하시고. 습관이다. 학생들 잘하시고. 근데 내가 가르준 근데 확실한 거는 오늘을 기점으로 멤버들이 이제 한 명씩 또 돌아가면서 라이브 킨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근데 진짜 하자. 내가 오늘 무슨 활동 끝날 때까지. 아, 근데 이 메이크업, 정도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어 진짜 이거 안 해도 돼? 나 메이크업 안 하고 했었어. 우리 지금 다 안 했잖아. 했으니까 정우 형 한 걸로 하고. 내가 아니다. 그래도 형 개인으로 하는 건 해야 돼. 그치. 어 근데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그래 오케이. 근데 이제 스타트는 그러면 막내부터 할까? 오케이. 좋아. 그럼 우리 막내 유타 형. 유타 형 지금 소라게야. 난 언제 1, 2, 7에서 막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너는 막내 홍탑이야. 너가 막내인가? 근데 나는 너랑 친구라고 생각해. 근데 요즘 내 마음속에 막내는 고영이다. 나는 you're my friend야. 일로와. 형이 안아줄게. 우리 둘 사이에 친구 동생 없잖아. 아 어른 아 뭐지 형 동생 없잖아. 어, 딸기 냄새 나. 그렇긴 해. 프로폴리스. 자 일단 밖에 일단. 다시 네 형 잘 가요. 들어가세요. 대화로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들어가세요. 학생들 갈게. 바이바이. 내가 당신들한테. 형 근데 목걸이 오늘 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어디 갔어? 에 그거 반납했어. 아 네 거 아니었어? 내가 에 알려줬던 것처럼 당신들도 언젠가 소중한 학생들이 생기면 내가 알려줬던 노하우 어떻게 하면 또 이것을 즐길 수 있는지. 아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계속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 시대는 끝났고요. Next Generation한테. 그 마크 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항상 여기 있으니까. 오준 씨가 지금이야? 아니야. 효진아 어제 나가? 근데 막간 그 잠깐 진짜 너무 갈게. 미안한데 그래서 팬들이 형이랑 나랑 그거 투어. 그라시아 부산 같이 가자. 야레루카 가서 먹는. 아니 근데 왜 꼭 부산이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네. 특별하게 부산 부산 날이 있으니까. 아 네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나오잖아. 가는 거 아니야고? 아 이제 오케이 너 어떻게 오늘
여러 가지로 일단 우리 대화의 흐름을 우리 놓치지 맙시다. 우리 맨날 놓치잖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도영이 형은 야식이 뭐야? 제 이상형. 뭐야? 난 제일 좋아하는 야식? 응. 그냥 거의 날마다 다른데 솔직히 이제 그 만만한 건 만만하지 않지. 햄버거지. 내가 난 먹고 싶은 게 없다? 그럼 햄버거를 먹어. 그러면은 오케이. 아 혼술 안 하지요? 혼술 안 하지. 어 맞네. 그럼 햄버거. 햄버거 먹어. 어 먹어. 아, 햄버거 예. 있어? 혼자 또 혼자 예. 또 시켰더라. 어 진짜? 어. 아니 나 아까 너무 급했어. 정우 형은요? 저는 요즘 아 형 또 요즘 잘했어. 꽂혀 있는 게 있잖아요. 뭐야? 그거 조합 있잖아요. 무슨 조합이죠? 뭐 어떻게 해서 먹고 돼. 뭐 콜라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먹고 하는 그 조합 있잖아요. 버버리 그런 거 먹고 얼굴이 일단 얘기 형이 생각한 거 얘기해봐. 아 요즘 저의 최애 야식은 정답. 뭐요? 저는 그거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짜장짬뽕? 칠리새우. 아 중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중식. 찌개요? 중식 짜장면? 짜장면. 저는요. 저는 정확히 아주 디테일해요. 뭐요? 자기 거 말하려고 우리 다 시킨 거 먹어. 빌드업. 얘기 안 해. 아 해줘. 저 도영이 형 때문에 얘기 안 해. 아 해주세요. 싫어 얘기 안 해. 아 너무 듣고 싶어. 흐름이 너무 똑하고 해줬어. 그럼 듣지 말까? 지금 거의 그 우리 나 없을 때 형들 투어할 때 체리밤 오프닝 딱 시작하자마자 노래 끊긴 느낌이야. 그런 적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런 적 있었어. 어 나 실화 얘기하고 있었어. 어? 선생님. 선생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집 여기 승준이 에어팟 없어요? 선생님 에어팟 찾으러 왔어요? 마크 선생님 이태형 에어팟 거기 귀마개 빨간색 너 아까 충전했잖아. 와 배터리가 나 멋있게 갔는데 다시 왔냐.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제가 얼마 없거든요. 이게 없지. 아니 제 계정으로 제 폰으로 키는 건데 아 너 이 정도면 한 1시간 가. 아 그래? 어 배고파. 20% 벌금이 기다 귀엽다. 알차의 야식 뭔데? 저는요 네.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요 코코 갈릭바다 포테이토 하나랑 짬뽕탕 시켜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With draft beer. 어 역할맥 샤라우트인데? 어. 아 거기 맛있어. 우리 그때 어. 그때 셋이서 한번 갔었잖아. 그때 진짜 맛있었잖아. 뭔가 재밌었어. 약간 아아아아 아프면은 날봐야지면 저기 힘들어. 아 역전 할머니 my butt hurts.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살얼음 맥주 먹었는데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진짜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근데 난 사실 그 정도로 차가운 걸 좋아하진 않아. 살얼음까지는 안 좋아해. 아 그때 아 갑자기 사케 먹고 싶다. 주말 다이긴 줘? 아니 나 그냥 나 왜 그래? 간발이 어떠상? 나 원래 술 좋아해. 오. 그럼 요즘 즐겨 먹는 아 최근에 위스키 한 병 사셨잖아. 그거 먹어봤어? 맛있더라고. 형 뭐 샀지? 발베니 샀나? 아 맥킬란 네. 유튜버거든. 아 왜 근데 위스키 한잔 할까? 맥킬란 유명하잖아. 마크 근데 맛있어요 혼자 그렇게 막 먹으면? 아니 그 이쪽으로 카메라 돌릴 거면 약간 경고 좀 해줘. 오케이. 내가 너무 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갈게요 형. 적당히 멋있는 둘 셋. 도잉. 오 옆모습. 어. 아이. 괜찮아. 갈매기도 먹고 싶다. 갈매기 살 맛있는데. 어때 그럼 지금 시켜서 먹으면서 얘기할까? 아니 가서 먹자. 갈매기살 맛있겠다. 그건 안 돼. 갈매기살 맛있겠는데? 갈매기살 먹고 싶어. 근데 너무 늦었어 시간이. 근데 난 갈매기보단 가브리야. 가브리? 응. 진짜로? 응. 난 항정살 보통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 목살 위주로 먹잖아. 근데 나는 그 이외에 막 항정살, 갈매기살, 가브리살 뭐 굽살도 있고 뭐 모서리 모서리도 있고 막 하는데 굽당 해찬 애교 플리즈
나는 있었어. 나는 가브리살 좋아. 나는 형은 형 갈매기살? 나는 갈매기살 좋아해. 왜냐면 갈매기살이 소고기 같아. 오. 약간 뭔지 알지? 돼지고기와 소고기. 형 소고기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미식가 아니라고. 이제 정우라고. 그래. 에이, 괜찮아. 제발. 라면. 아 그거 아직 안 나왔지. 아직 안 나왔구나. 아 나와야 돼. 근데 갈매기살이 그 막 눈썹처럼 생긴 그 갈매기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 갈매기 말고 그 돼지 부위 중에 갈매기 진짜 아니야? 아 응? 갈매기에 살인 줄 알았어. 우와. 나도. 아니 근데 나도 처음에 켜져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아 이거 빌드업이지 막. 아니 진심인데. 진심으로 그러는 거야? 이건 줄 알았는데. 진심 그 새 갈매기살인 줄 알았어. 어떻게 먹어? 아 여러분 그럼 가브리살은 누구야? 아 가끔 아, 사실 생각은 안 했다. 근데 나는 돼지라고는 생각 못했어. 돼지야. 근데 소고기야. 왜 이래? 여러분 아무튼 저희가 이상해. 저희가 생리 현상이 너무 자연스러워. 아 졸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음방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도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저희는 Nay is for horses. 방금 약간 틱톡 같았어. 그거 알아? 미국에서 약간 Nay is for horses 이런 거 있었어. 네. 나 yes no 할 때 yes nay가 있거든. no 할 때 nay. the nay is for horses. 나 오늘 horse. you're a horse. 나 오늘 영통 팬싸 하는데 거의 한 7번 가까이 한 챌린지가 있어.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해줄게. are you ready? 어 내가 해줄게. 어. 내가 are you ready? NCT 127 하면은 어. 다 같이 I'm always ready, Mr. Lee 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 아, 한 번 더. I'm always ready, Mr. Lee, okay? 어, I'm always. 아, 미스터 리가 좀. 아저씨 느낌이야? 그분이 연상이 되니까. 아, 아, 근데. 아니, 야, 우리 많이 컸다. 우리 드립까지 지금. 야, 많이 컸다. 나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 말 얼마나 많은데. 아, 일부를 조용히 말했지.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아니, 그래서 뭐, 아니, 다시 한번 알려줘. 자, 내가. Are you ready NCT 127 하면 Yes, I'm always ready, Mr. Lee.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 근데 그게 챌린지야. 그게 챌린지였어. 나 이걸 오늘 한 여섯 번 일곱 번 했어. Yes, ma'am. 자 갈게요. 약간 거기 인도네시아 맞지? 아 영상. 나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이 부탁하셨어. 오케이 바로 가보자. 자 갈게요. 예쁘게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틱톡 감성이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ready NCT 127? I'm always ready. 다시 할게. I'm always ready. 갈게요. I'm always ready, Mr. Lee. Lee 아니 Lee. Lee. 오케이 갈게요. Mr. Lee. Are you ready? 오케이 바로 갈게요. Are you ready NCT 127? I'm always ready, Mr. Le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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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s. yes. okay, yes. yo. Yes, no, 왜 한 거야? 좋아서. Mr. Lee. Mr. Lee. 그래 미쳤고. 그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 가사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불가사리 아니에요. 라면사리도 아니에요. 불가사이에요. 댓글 좀 볼까? 댓글로. 댓글로? 정우 보라트 플리즈. 빨라. 정우 중국어로 자기 소개. 大家好，我今年二十四，二十五岁。 오케이. 감사합니다. 谢谢. 25. 만으로 하는 거 아니야? Mark Lee love you. Me too. Mark Lee. Haechan versus N Citizen. And citizens. Merkley, Haechan versus Jungwoo. Jungwoo. Nice! Okay. Haechan versus Johnny. Johnny. Haechan versus Doyoung. Doyoung. Haechan versus Haechan. Haechan? Versus. versus. 아니, 늘었다? 야, 늘었다, 너 예능 좀 늘었다? 어, 이만큼 잘 배웠다, 어. 나한테. 아무튼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봤고요. 저희는 이제 끝나가지고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늘 시즈니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감. 소감 한 말씀씩 듣고 갈게요. 다른 거네. 아, A라인. 아니야, 근데 내 거야. 아니, 내 거. 아, 일단 다른 걸 야 배터리가 아무튼 사실 아직 나 같은 아직 나도 좀 익숙해져야 할 플랫폼 위버스에서 이렇게 컴백에 맞춰서 멤버들과 같이 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Yes. 아무튼 127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진이 기억지게 때구다사이.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이번 주 커플곡이 별의시였지. 아무튼 See you guys. 이번 주 반복되고 있었네. 네, Weverse Live 정말 처음인데요.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밤 잘 지내고요. 잔이 따운 미치긴 했죠. 여러분 오늘 수고했어요. Good night. Bye bye. You also be healthy. Love you. Peace. Hey,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자 원래는 이제 혼자 하려고 했다가 사실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첫 위버스 라이브를 이렇게 단체로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위버스 아니잖아. 아 첫 위버스.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단체 그때 단체였는데. 그때 단체했나? 위버스 2층에서 아 위버스 했구나. 아니 그거 잠깐만 그러네요. 아 그냥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 또 종종 또 해창이랑 놀러 올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모두 잘 자고요. 꿈에서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깊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해찬이었고요. 우리 정우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날게요. 잘 자요. 안녕. 그 바이브 아니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볼게요 여러분. 야 이거 어떻게 끄냐? 아 여기 있다. 안녕.